가시죠. 자, 이제 예린이를 잡으러 가야 돼요.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지금 중결을 샵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탱자탱자 지금. 누구야, 저 사람? 응? 이리 시면 간대. 어디 있어?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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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뭐야? 아, 준비돼 있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혼자서 지금. 와보세요. 예린 씨 일로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아, 잠시만. 아! 아니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예린 씨 때문에 지금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샵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저희 오늘 학교 가야 돼요. 진짜요? 네 오늘 바로. 아 이제. 진짜요? 네. 네. 그 데리러 온 거 아니야? 하도 안 와갖고 지금. 아 진짜요? 아 이렇게 급작스럽게요? 네. 저희 이렇게 갑니다. 저희는 왜냐면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그럼요. 학생분들과 어택 스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민이 나 너무 동공지진. 아 되게 좋아, 되게 좋아하시네 이거. 학생분들처럼 좋아하시네. 아니, 제가 진짜 웬만하면 눈치가 너무 빠른데. 웃기고 있네. 아 지금. 저희까지 갔는데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눈치를 아니, 빨라요. 그 소리가 나길래 저는 불났나 싶어가지고 밖에만 봤거든요. 아 그래서 밖에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불났나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스크루트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네. 자 근데 그 당황하는 와중에도 스크롤 하니까 어택을 외쳤어요. 아 그럼요. 어쨌든 MC로서의 저희 합류하는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잖아요. 새 MC로. 어떠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MC가 된 소감? 약간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진짜 스크롤텍을 보고 자랐거든요. 어? 봤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다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MC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아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스크롤텍 출발해 보죠. 네, 새로운 MC 예린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스크롤텍 2018 학교로 어택을. 바로 갑니다. 지금 바로요? 네. 그럼요. 한번 외치죠. 지금 늦었어요. 네. 애들 다 지금 등교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외치고 가시죠. 자, 스크롤텍 2018. 당신의 학교를 스케줄입니다. 스쿨 마트 출발하자고. 가요 빨리. 늦었어. 잠시만 너무 멘붕이다. 왜 멘붕이에요? 아니 갑자기? 자 가시죠. 아 왜 버스예요? 진짜 가는데. 저희 지금 이제 이거 버스 타고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등교할 때 이 버스를 애용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학생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보자. 이 버스를 통으로 빌렸습니다. 등교길 버스 하면 추억들 하나씩 있으실 거 아니에요? 버스를 타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회수권 시대라니까요. 아 진짜 아까 회수권 잘못 듣고 회식권인 줄. 그러니까 회식권이냐고 나한테 그거 내면 먹을 수 있냐고. 뭘 먹어요 회수권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회수권으로. 그러니까 이만한 게 뭐 종이가 있으면 그걸 갈 때마다 한 장 한 장 잘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애들은 편법 쓰겠다고 그걸 반장을 한 장을 안 내고 반장을 또 찢어요. 잘라요. 그래서 그걸 꼬깃꼬깃 접어갖고 이렇게 내다 걸리면 싸대기 맞고 막. 동훈이는? 저는 저도 이제 연습생 시절 때도 버스를 계속 타고 다녔었는데 환승을 할 때도 이거 카드를 찍으면은 돈이 나가요. 그렇죠. 새 버스 타는 거니까.
그렇죠. 본인만 환승이지 그쪽 버스 안에서 처음 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환승을 하면 한 10원, 20원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환승인 줄 어떻게 알아, 카드가? 카드가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환승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로? 뭐 어떻게 알아? 시간 안에 아마 타면은 그거야. 네. 그래서 환승을 하는데 그 나가는 돈이 한 2, 30원이었는데 네, 연습생 시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에 그 돈이 없어서 환승이 안 돼서 다시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버스 천하의 비스 그 예 구비스트 구비스트 현 현 하이라이트가 구비 하나 와 그 그때 젤리가 있었는데 시민분한테 그냥 젤리를 드리면서 저 천 원만 좀 빌려달라고 뭐 빌려달라고는 아니고 좀 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를 되게 가슴 아픈 사연으로 이렇게 또 뭐 연습생 땐 또 다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뻑카충이라고 아세요? 뻑카충이요? 뻑카충 아! 저 알아요. 버스 아시죠? 카드 벌레 아니요? 버스 카드 충전 예. 요새 다 이제 뻑카충 해서 다니거든요. 예. 정말 다양한 추억이 있는 버스를 타고 이제 어택스타들과 또 새로운 추억을 쌓으러 가봐야죠. 자, 오늘의 어택스타 바로 아이콘이죠. 네네. 아이콘을 태우러 이 버스로 갑니다. 우와. 아이콘과 네. 함께 스쿨 어택할 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콘부터 태워야죠. 그렇죠. 자, 다 모여봐. 카메라 앵글로 다 들어왔니? 오케이, 다 들어왔니? 다 들어왔니? 자, 기어베리 쇼타임! 자, 여기가 지금 어딘가 하면은 SBS 브리즘 타워 주차장! 바로 거기. 네, 원래는 이제 뭐 회사에서 출발한다거나 숙소에서 출발하라고 할 텐데 이제 저희는 이미 미리 공지가 떴잖아요. 아이콘이 이제 스쿨어택을 한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더 비밀리에 움직이기 네. 위해서 비밀리에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네.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막상 이게 또 지금 딱 다가와서 이러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굉장히 긴장되네 이거.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학교로 가는 거야? 아 근데 나 살짝 걱정이야. 그 미션들 어떻게 수행할 거야? 우리는 걱정할 수 있지. 나 근데 나 너무 걱정돼. 내가 제일 불리해 지금. 근데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 우리가. 근데 말했다시피 믹션에서 걸리면은 우리 그거다. 그 걸린 학생 반 전체 아이스크림 속이. 바비는 아무것도 몰라 지금. 바비 맞아 몰라. 알려줘. 너는 그냥 따라와. 나는 무르르. 그냥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날씨 너무 좋잖아. 스쿨 어택하기 딱 좋은 날씨네. 학생들 심장 어떻게 해줘야겠다. 그럼 무슨 90년대 멘트야? 근데 왜 못 타고 이동 같아? 리듬 타. 리듬 타고 이동이야? 참 긴장되는구먼. 바로 긴장하네. 아, 윤영이 형 재밌지 뭐. 스쿨 어택 하러 가는데 이렇게 멋있는 동작. 윤영이 형이 이런 거 입고 무서워해. 무서워요? 아주 어려서 무서워요. 근데 약간 형 음악 선생님 같아. 옷이 너무 공격적이야. 그러게 윤영이 형 너무 좀. 형이 제일 공격적이에요. 살짝만 보여요. 나는 어필이야. 이쪽으로. 버스 정류장인데? 아, 버스 타고 이동하는구나. 아, 이거 뭐야? 이거 맞대, 이거 맞대. 맞지? 맞대. 근데 저건 티 안 나겠다. 오, 맞네. 오, 맞아. 우와. 아닌가? 맞아. 맞아.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서오세요. 아이코. 자, 먼저 인사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Get ready, showtime! 자, 우리 아이콘 분들 모시고 자, 스쿨어택 2018 2학기 문을 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자 아이콘. 자, 과연 아이콘은 학창시절 어떠한 학생들이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가 스스로 말하는 셀프 생활 기록부를 공개를 해볼 건데요. 스스로! 네. 직접 적어주셨어요. 솔직하게 적었죠? 그럼요. 네, 거짓 솔직하게. 없이.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아, 그럼요. 네. 제가 지금 미리 읽어봤는데 네. 이런 걸 해도 되나? 야,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해도 되나? 궁금하다. 자, 그럼 뭐
매도 어른이 먼저 만난다고 큰형이랑 리더 중 누구부터 갈까요? 형 먼저 가자.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먼저 아이콘의 큰형 김진환 씨의 셀프 생활 기록부를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크다. 와, 이렇게 직접. 와. 진환 형보다 큰 것 같은데. 17cm 이거 본인이 네. 쓰신 거잖아요? 네, 제가 제 글씨체입니다. 제가 썼습니다. 조금 키랑 몸무게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에이, 왜 이렇게 여기 뭐 재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가면 됩니다. 학창 씨 외모 성적 2도 안, 저희가 봤는데 졸업사진을. 자, 위에서부터 한번 슥슥 훑어 이렇게 깍이 있나요? 예. 생년월일 94년생. 빠른 94년생이네요? 빠른 94입니다. 그 족보 어때요? 족보가 심하게 꼬여있어요, 이 형이.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냥. 저희 팀 내에서 이제 형이 제일 맏형인데 이제 위너 형들이랑 이제 약간 족보가 아예 꼬여가지고 그 안에서 93년생이 있고 94년생이 있었는데 제가 둘 다 친구를 먹어가지고 93년생과 94년생을? 93년생과 94년생을. 네. 아, 그리고 하나 더 제보할 게 있습니다. 뭐요?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 94년생이 있으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빠예요. 왜 그 사람한테는 오빠입니까? 또 왜? 오빠인가요? 그래서 그 자꾸 꼬이길래 네. 정했어요 제가 93으로 93으로 이왕이면 좀 더 어리게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연예인 할 땐 그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아직, 친구를 만날 때 아직 어려서 그래라 너네는 너 내 나이 돼봐라 너 93년생 하고 싶겠니? 그때 되면 바꾸겠습니다 다시 나의 학창시절 첫사랑 중2 때 염염엿반 그녀 근데 그때 당시에 제주도 여신이었다네요 아, 제주도 출신이세요? 네. 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냥 첫사랑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이뤄졌죠.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같이 등교하는 것마저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자꾸 등교를 같이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차였어요.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죠. 자, 학창시절 지우고 싶은 흑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멤버분들이 맞춰야 돼요. MC분들도 맞춰주세요. 저만 알고 있어요. 본인보다 저학년 친구랑 싸우려다가 본인이 쫄아서 먼저 화해했었어요. 총으로 쐈잖아요. 깐족거리 물총으로 막. 사실이긴 하나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 때고 이거는 중학생 때입니다. 아, 중학생 때요? 중학교 때 가장 예민한 것들이 있죠. 힌트를 주자면 요거와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 브릿지를 하고 다녔나? 블루브랙 염색했나? 그럼 정말 버섯 머리를 하고 여기 버섯 점처럼 그 왜 버섯돌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버섯처럼 한 거야. 힌트를 좀 필요한 것 같아.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마지막 힌트 한번. 네 일단 땡땡 머리예요 정답은. 버섯 머리. 근데 땡땡이 단발머리?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자음은 맞아요. 자음이 맞아요. 단발머리와 자음이 같습니다. 디귿비유. 두부머리? 도발머리. 아니야 거벅머리. 거벅머리. 자 정답 거벅머리였고요. 사진이 있습니까? 없죠. 사진이 있어. 괜찮은데? 우와 대박이다. 아 근데 이건 더벅머리가 귀엽네. 머리 괜찮아요? 아 요것보다 더 더벅일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네 귀엽네. 자 다음 아이콘의 리더 BIC의